웃음이 가득한 수요일 무엇이든지 줄 세우는 수요일 S라인 차트쇼 첫 번째 주제 만나볼게요. 거울 속에 웬 돼지 한 마리가 있지? 내가 살쪘다고 느끼는 순간. 아 진짜 깜짝이야. 많죠 이럴 때. 그쵸. 살쪘다고 느끼는 순간 언제 있을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잘 붓는 스타일이에요. 순간 시간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안 봐요 저는 일부러. 아, 그래서 일단 물구 나무서기 한 15초 한번 한 다음에 오, 보면 금방 싹. 어 진짜? 왜냐면 쫙 빠져요? 얼굴에 피가 확 도니까. 아 진짜요? 아, 이게 확 돌아버리거든요. 아, 자 지숙 씨. 샤워할 때 몸 한번 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울 볼 때. 그럴 때 느끼지 않아요. 샤워할 때 거울 볼 때. 라인 봤을 때. 도겸 씨 뭐 하나 올릴까요? 저는 옷가게에서 옷 입는데 사이즈가 이제 평소 사이즈보다 더 입었는데 그게 안 맞아서 다시 나올 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바지 사이즈. 바지 사이즈. 바지 사이즈 많이 사이즈. 변해요. 맞아요, 맞아요. 힘들어, 힘들어. 이거 맞아. 괜찮네요. 또 올릴까요? 네. 네. 엄마조차 나에게 살쪘다고 말할 때. 아, 맞아. 이럴 때 진짜 가족이 얘기하는 진짜. 웬만하면 다 이쁘다고. 그러면 웬만하면. 228님이 올려주셨고 네네. 저는 그거 염색할 때나 이럴 때 이마를 다 올려가지고 아, 올렸을 때 정리를 딱 했는데 얼굴이 와 올백했을 때? 네 올백했을 때 아 올백으로 네. 올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결과 나왔고요 네 네 먼저 5위는요 10%입니다 샤워하면서 내 모습 봤을 때 오 그리고 공동 3위는요 15% 아침에 거울 봤을 때랑 머리 올백했을 때. 아, 맞네. 1위가 압도적이에요. 아, 진짜? 몇 퍼센트? 1위가 44%인데. 뭐지? 옷가게에서 사이즈 안 맞을 때. 진짜? 와, 1위군요. 2위가 17%. 엄마조차 나 살쪘다고 할 때. 사실 저번 주 그 차트 주제 때 조용히 하세요. 네, 또 우리 훈형이랑 네. 역 선배님 또 이렇게 꼴찌를 하셔서 아, 뭐 그 1등을 벌칙. 웃겨라. 네. 벌칙 있었잖아. 아, 맞다. 웃겨라.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아, 지수기를 예. 웃겨라. 하나, 둘, 셋. 네. 훈씨부터 가볼까요? 그러면 아, 저는 성대모사로. 성대모사. 네. 와 성대모사로 웃기 힘든데 이 친구 되게 안 웃기는 친구. 네. 그 바비킴 형님이랑 네. 좋다, 좋다. 양희은 선생님이 퓨전해가지고. 퓨전이요? 퓨전에서 부르는 사랑 그놈. 와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사랑 그놈. 네.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고 소리 조금만 나도. 알겠어요. 네. 혼자 추억하고 혼자 이별하고 사랑이란 놈 그 놈 앞에서 언제나 나는 핀털털 뿐 아 왜 안 웃어 탈락 탈락이잖아 아 실패 다른 거 다른 거 안 되겠다 진짜 옆 옆기 표정 내가 오늘 헬스장에서 해봤어요 네 아, 표정 안 보이잖아. 보여야 되는데. 아 표정이 이게 나오면 안 되는 얼굴이야. 그래, 나도 아이돌인데 나도 지켜줘야지. 아, 그래, 그럼 나도 좋았습니다. 네, 한번 해주세요. 10년 차. 10년 차. 하나, 둘, 셋. 캡쳤잖아요. 아, 여기는 처음입니다. 잘하시는데요. 네. 아, 근데 근데 귀여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성공하셨고요. 아, 뭐 표정이 좋네요. 자, 두 번째 차트 주제 만나볼까요? 아이고. 아 외롭다. 연애하고 싶다. 올해는 아무나라도 만나야지. 내가 솔로인 이유. 아, 먼저 알겠어. 지숙 씨는 왜 없는 것 같아요? 저요? 저는 저 혼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일을 사랑하는 여자. 맞아. 블로그도 해야 되고. 뭐. 그럼요. 바빠요. 사진도 찍어야 너무 바빠서. 되고. 너무 바빠서. 바빠서. 행사도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높아. 아 맞아요. 눈이 높아. 눈 높은 사람들 좀 연애 못한다. 아 맞아. 근데 눈이 저도, 진짜 저도 높아요. 진짜. 저는 혼자 노는 게 재밌어서. 어? 어? 아 이런 분도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혼자 있는 거 좋아해서. 네 혼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뭐 맞아. 드라마도 몰아볼 수 있고. 혼자가 정말 편해요. 근데. 맞아. 운동도 하면 혼자서 하는 게 편하고. 아 외로움을 못 느껴서도. 어? 아 그죠? 좋다. 외로움을 못 느껴서. 혼자 있는 거 뭐 하는 거 다 좋아하니까. 그쵸, 네. 마지막 하나만 이걸로 올릴게요. 돈 아끼려고. 아 근데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에스라인 차트쇼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네. 결과가 바로 나왔어요. 네네. 어? 네. 저희가 발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가 솔로인 이유 5위는요. 돈 아끼려고 아~ 6%입니다. 네. 네 4위는 16%에 바쁘고 시간 없어서. 아. 아~ 그리고 3위는요.
외로움을 못 느껴서 아. 17%. 네, 그럼 1위 발표하도록 1위. 하겠습니다. 오. 1위는 38% 혼자 눈이 높아서. 아~ 뭔 눈들이 그렇게 높대. 2위는 혼자 있는 게 편해서 21%. 아~ 네. 그렇구나. 아 좋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이제 차트 주제죠. 네, 네. 만나볼게요. 날씨도 추운데 어묵이나 먹고 갈까? 길거리 음식 5대 천왕. 좋습니다. 이거 음식 빠르게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네, 뭐예요, 뭐예요. 일단 본인이 어떤 걸 올릴지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자, 행운의 추첨 통해서 공을 하나 뽑을 예정입니다. 1에서 제작비가 어디서 5까지 예, 숫자가 있고요. 네. 추첨 통해서 나오는 숫자 예를 들어서 3이 나오면 3등한 분이 우와. 벌칙을 아,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완전 운이네요. 예예. 예. 길거리 맞아요. 음식 지숙 씨부터 하나씩 빠르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정말 제일 좋아하는 건 떡볶이. 아~ 떡볶이 너무 좋아해요 저는. 좋습니다. 떡볶이 하나 올리고요. 네. 전 계란빵. 아, 다들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처음 먹는데 네. 와. 저 저는... 닭꼬치요. 아, 닭꼬치. 아, 닭꼬치. 맛있죠. 진짜 사랑해. 닭꼬치 100개 먹을 수 있다. 저 닭꼬치 진짜 좋아해요. 와, 저는 닭 강정이요. 뭐가 달라? 닭느님 도겸 씨. 저는 호떡. 그럴 며칠 전에 먹었지. 야 이거 진짜 박빙이다. 지금 너무 박빙인데 네. 여러분들 떡볶이, 닭꼬치, 계란빵, 닭강정, 호떡 야. 이렇게 다섯 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길거리 음식 5대 천왕 네. 빠르게 네네. 5위부터 발표해드릴게요. 7%의 닭꼬치. 아 닭꼬치 5%군요. 4위 8%의 달걀빵. 아 이거 좋아. 22%의 3위 닭강정. 뭐해요? 21%라고? 그리고 1위는요? 편해. 37%입니다. 호떡. 호떡은 먹는 건 일가견 있으시죠? 지금 시즌이에요. 호떡 시즌. 맞아. 네, 맞아. 너무 많아. 2위는 떡볶이입니다. 아, 떡볶이 네. 너무 또 대중적이니까.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원 작가가 옆에 와 있고요. 네. 정수기 통해서 Lucky Girl. 자 1위 자 도겸 씨가 1등이고요. 네. 2등 지숙 씨, 3등 승관 씨, 4등 훈 씨, 5등 네. 수현 씨입니다. 네. 자 벌칙은 다음 주 라이브 하기고요. 네. 오! 100% 운입니다. 더 섞어주시면 안 돼요? 더 섞어주세요. 아 미치겠다. 아니 저 나온 사람이 벌칙 라이브요? 라이브 아, 숫자만 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나 봤어. 봤어? 나 봤어. 나 아니야? 과연?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4번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훈 씨 다음 주 네. 라이브 당첨. 사랑에 빠지고 싶다요. 4번에 야. 빠지고 싶다. 야.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 이제 S라인 차트쇼 마칠 시간이고요. 네. 아.